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백패킹을 다니면서 이제 다른 블로거나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남김으로써 백패킹과 캠핑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도 정보를 얻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텐트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주제는 저희가 1-2kg대 2인용 텐트를 이제 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텐트 중에서 이제 제로그램사의 PCT-UL이라는 텐트가 있습니다. 이 텐트를 먼저 리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제조사의 스펙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 성철님과 리뷰를 계속 해볼 건데요. 네, 이 텐트의 총 무게는 1.63kg이고요. 2인용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는 메쉬 구조로 되어 있고 플라이를 덮는 원풀 구조의 형식입니다. 아, 그럼 텐트 가방하고 패기 개수를 좀 줄이면은 좀 더 이제 한 100g 정도는 무게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1.5kg 정도의 무게가 되니 무게적인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이제 피칭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피칭에 앞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백패킹을 가다 보면은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했을 때 저는 이제 풋프린트와 이너 텐트를 팩다운을 꼭 한 군데를 해놓고 피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너 텐트나 뭐 풋프린트가 날아가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피칭을 해보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구조이고요. 앞쪽 면은 좀 넓고 이 뒤쪽 면은 좀 좁은 비대칭 구조의 텐트입니다. 네, PCT-UL의 텐트는 문이 한쪽만 있습니다. 한쪽만 있는 텐트들은 통기성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텐트들은 통기성이 안 좋은 텐트들은 여름에 많이 상당히 더워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텐트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고자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메쉬로 되어 있는 구조들은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이 하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메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너 텐트 한번 이제 카메라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플라이까지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텐트 피칭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이제 플라이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 그 플라이 피칭을 하기 앞서서 아까 폴대 얘기를 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폴대는 DAC사의 패드라이트 폴대이고요. 이 패드라이트 폴대는 프레스피 폴대에 비해 강도가 약한 반면 이제 무게 경량에 맞춰서 이제 가볍고 바람에 상당히 많은 바람에 상당히 강한 폴대이거든요. 확실히 뭐 이제 제로램사에서 이런 폴대는 이런 부분의 마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딱 눈에 보이네요. DH사의 페더라이트 폴대 같은 경우는 뭐 힐레베르그사라든지 뭐 MSR이라든지 좀 이제 고급형 텐트 라인에 들어가는 폴대인데요. 뭐 이 정도면은 뭐 폴대 스펙은 아주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플라이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이 텐트의 불편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 한 가지 안 쉬운 점은 이게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폴대를 체결하게 되면은 자립이 완벽하지만 이게 플라이를 체결할 때 플라이를 체결하고 이 플라이에 텐션을 주기 위해서 팩을 좀 상당히 많이 박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너 텐트에는 팩을 4개, 이제 플라이에는 이렇게 총 팩을 5개를 다 전체를 다 박아야 이제 완벽한 설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풀팩 다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팩다운이 9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에는 그래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요. 예, 바람에는 상당히 많이 부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른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저 이제 플라이 피칭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이 피칭은 모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텐트의 모습을 이제 카메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이는 완성이 됐고요. 예, 이제 한번 실내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실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실내에 들어갈 때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문을 이렇게 열고 문은 바로 이제 다른 텐트들과 마찬가지로 돌돌돌 접어서 이렇게 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이 정도의 이제 전실이 있는데요. 이 전실에는 뭐 밥을 해 먹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신발이나 뭐 배낭 뭐 이런 거 이제 조그만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전실이 뭐 그렇게 많이 크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경량을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이 남아 있지 않고요. 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이 문이 전체가 다 열려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진 않고요. 들어갈 때도 문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전실 이제 안에 내용 뭐 여기 수납 같은 경우가 이쪽에 양쪽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지갑 뭐 이런 거는 간편하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쪽에 이렇게 랜턴 고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고 뭐 다른 별다른 설명은 다른 텐트들과 마찬가지로 뭐 비슷비슷하고요. 이 텐트는 높이가 다른 텐트들에 비해 뭐 돔 텐트라든지 뭐 이런 텐트에 비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아무래도 조그만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달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뒤쪽면보다는 이렇게 앞쪽면이 좀 더 넓고요.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혼자서 사용하거나 이런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누웠을 경우 같은 걸 볼게요. 누우면은 제가 발을 텐트 끝에다가 댄 거거든요. 지금 제 키가 167이고요. 지금 167이었을 때 이 정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실상 뭐 제주사에서는 투피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자분들은 두 명이 사용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정말 날씬한 여성분들 두 명이 아닌 이상에는 투피 텐트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유행하게 되는 뭐 1.5피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그램사의 PCT UL 텐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철님께서는 이 텐트를 사용하시면서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하고 단점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사용하기보다 제가 이 텐트를 구입하게 된 경우가 일단 첫째로 이제 이 텐트의 무게랑 가벼운 경량성의 무게랑 이제 외형을 보시면서 이제 다른 텐트에 비해 날씬하게 빠진 디자인 이런 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결정하고 나서 사용하면서도 뭐 악천후나 비가 오는 경우만 아니면은 뭐 통기성이라든지 뭐 이럴 때도 상당히 좋은 텐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장점으로 좀 많이 뽑았고요. 네, 보니까 이 텐트 자체 외형이 약간 우주선 같기도 하고 텐트 자체가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흰색이나 검은색 텐트 이렇게 단색 텐트들로 많이 나오는 위주인데요. 뭐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잘 나온 텐트인 거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텐트를 쓰면서 좀 제가 좀 불편함을 겪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팩다운이거든요. 이제 이너만 설치했을 경우는 뭐 아무 지장도 없고 편하고 통기성도 잘 되고 좋았는데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게 플라이를 설치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이만 설치하는데도 팩을 다섯 개를 박아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이게 불편함이 아닐 수 없거든요. 네, 다른 텐트에 비해서 팩다운이 있어 확실히 많은 건 맞습니다. 예. 네. 뭐 그거 외에 다른 단점은 없고요. 네, 그거 말고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 제로그램사에서 이 텐트를 구입할 당시에 예, 풋프린트가 없어서 아직 품절 상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풋프린트를 뭐 중고로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새 제품은 구매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부 업체의 풋프린트를 제작 의뢰해서 그걸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풋프린트가 이제 정품이 아니라 외주 업체 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그램사의 PCT UL 텐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텐트 남자분들이 둘이서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요즘 유행하는 1.5P 정도의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리뷰는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국민 텐트라고 할 수 있는 MSR사의 허버허버 NX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